이렇게 큰 배트를 가지고 오셨으니 크게 함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고 또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그 사무총장을 지내시는 홍문정 국회의원님께서 오늘 문희상 의원님과 함께 여기 오시기로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좀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2시 45분 비행기로 우리 국회에서 홍문정 사무총장을 비롯하는 40여 분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아베 총리와 면담을 해서 좀 출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고요. 대신 우리 지역의 큰 인사이시죠. 그 모친 되시는 이현신 경미대학교 총장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오늘 많은 유도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지금 오는 대로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많은 경기를 지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유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선수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이 왔는데 그에 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아까 왔다 가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후에 적절히 소개하겠습니다. 빈미선 의정부시회 의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시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서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의장님 밥 주신 거 아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좀 서둘러 진행을 하도록 하지요. 현삼측 양조시장님께서도 함께 또 오늘 큰 축하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병권 중랑구 구청장님께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인데 이렇게 또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오셨어요. 서정복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 총회장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하셔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유도의 큰 또 우리 기둥이시죠. 유대 이끌고 계신데 서정복 총회장님, 김원기 경기도 의회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하고요. 김기영 의정부 경찰서 서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리고요. 김용철 세무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은 의정부 소방서장님께서도 함께 그동안 많은 격려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박승구 중소기업청 북부소장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왼쪽 앞면에 계신데 어서 오십시오. 임경식 양주시의회 부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가운데 앞면에서 인사드리고 있고요. 박승용 양국군 의회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더불어 양국군에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순진 대한용무도협회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LH 밀락사업단 이보수 단장님께서도 아마 큰 관심 속에 함께 할 겁니다. 한기동 시정 보증기금 지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른쪽 왼쪽 앞면에 그리고 구자교 용현단 산업단지 회장님께서도 자리 함께 하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좀 영예롭게 소개해 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많은 그 사랑을 받으시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어오셨던 김원기 제17대 국회의장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하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함께 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구 키르기스탄 주한영사님께서 함께 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봉 재경 정읍시민회장님과 임원님들 여러분께서 함께 오셨어요. 우리 정읍에서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은 회장께서 정읍이 고향이시라 이한옥 애양운동본부장님과 면장님 이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앞에서 인사드립니다. 김태룡 정읍신문사 사장님께서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정읍신문에도 고향 인사로 크게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축사를 가지고 오신 김정호 금호그룹 케미칼 전 사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경근 농협지점장님께도 큰 감사를 드리고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강성남 국민은행 지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태백 기업은행 지점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른쪽 맨 끝에 계시네요. 송재훈 기업은행 지점장님도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정경 신한은행 지점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그 김정일 대한체육회장에 오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정복 감독 총장님께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유도 국가대표 여러분들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금메달리스트들인데 우리 김재범 선수는 아까 인사를 먼저 드리러 갔고요. 유도 세계 랭킹 1위에 우리 빛나는 왕기춘 선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축하자 와 있습니다. 저쪽들 계신데 함께 인사드리기 바라고요. 유도도 세계 랭킹 1위인 황예슬 선수도 함께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울러서 이동호 롯데시네마 상무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롯데시네마가 함께하니까 더 큰 관심이 모아질 줄 믿고요. 우리 명품의 관람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제 공연을 또 함께 이끌면서
빛나게 될 우리 자랑스러운 세계 태권도 국가 선수 대표였었고 또 메달리스트인 그리고 우리 국민의 영화배우죠. 우리 이동준 정수 엔터테인먼트 회장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여러분께 인사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끝으로 가장 귀하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찬호 사장님이 단단히 부탁해서 이분들 잘 소개된다고요. 이달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은요. 우리 해동 본타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신 우리 의정부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모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해동 도시개발에 오늘 해동 이 타워가 신축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정래 본부장께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경과보고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이 자리가